자, 선생 상의하지 마. 자, 상의하지 마. 상의하지 마. 자, 김구라 씨. 자, 김구라 씨. 던집니다. 고치지 말고 자 바로 이윤성 씨. 이윤성 씨. 이박사. 에러. 아, 왔어요. 자, 왔어, 왔어. 왔어. 에러. 왔어. 에러. 김경 씨.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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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대요, 기대요, 기대. 뒤로 기대요. 자, 벌써 갑니다. 아, 날려가세요. 아니, 왜 틀어졌어요? 아니, 아니, 뭐야. 아니, 그, 하트인 줄 알았어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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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요. 자, 여러분 통과해야 되는데, 저는 저 이동엽 씨 한번 투입해보죠. 아, 아, 이동엽 씨 괜찮아요. 야, 어, 이동엽 씨 갑니다. 자, 번 하나짜리 갑니다. 쉬운 문제로. 영화 못 말리는 비행사 그리고 무서운 영화 등은 히트를 한 영화나 아, 특정 가자. 장면을 코믹하게 아. 각색하거나 풍자에 만든 영화. 이거 가자. 아. 이러한 영화적 기법을 뭐라고? 아, 벌써 올립니까? 어, 바로 올려요. 아. 아. 자, 좋아요. 자, 이거 갑니다. 아무 미모 밀키 진짜. 어, 난 이런 게 좋아. 완전 생쇼를 하고 있잖아. 며칠도 말짱이 잘 하다가 왜 갑자기. 반갑습니다, 역시. 인정, 인정. 야, 그걸, 오늘, 야, 그걸 또 고백을 하냐? 넘버 A까지 갔다가 지금 연습까지 하고. 정답 발표하자. 정답! 정답! 확인! 하나, 하나, 둘, 셋! 이번엔 다섯 명이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예, 자, 다섯 글자짜리 문제. 지난주 말했지만, 그 라인업은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네, 시청자의 반응에 따라 정규 편성이 확정되는 예비 편성 프로그램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파일럿, 파일럿을 영어로 쓰세요. 우와, 쉽겠다. 자, 하나씩. 아, 잠깐만, 빨리 쓰세요. 자, 올려주세요. 하면 뻔한 거 아니야. 자, 올려주세요. 자, 자 유정수 씨 올리세요. 빨리. 어, 이거 가겠다. 어, 이거 가겠어. 이거 뭐... PI. PI. 이걸 못 읽어요? 아, 이거 쉽다니까 이걸 하자고 그래요. 그게 맞아, 그게 맞아. 아, 이 형 이게 어렵대요. 이걸 못 읽어요? 형 이게 어려워? 아, 나... 아니, 한번 물어보세요. 피롯이라는 거 아니야? 아, 이 형. 아니, 이래가지고 아... 우리는 믿고 맡기겠냐고. 2분자. 아무 생각이 안 나. 예, 어서오세요, 손님. 저기요. 이거요. 예. 참고 있다가 갖고 온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게 됐어요. 이 유통기가 지난 것 같은데. 네. 자, 다섯 글자짜리. 정말, PILOT 정답입니다. 딴 거 하자니까 좋은 게 많잖아. 잠깐만. 아, 얘 봐, 이거 포크 페이스도 쉽단 말이야. 뜨거운 감자 이런 거 어렵다고. 어려워, 쉬워. 그랜드 슬래, 박수. 파이럿을 왜 몰라, 형은. 드려서 안 돼. 아, 나 정말 답답하시네, 이 형이. 에이. 야, 우리가 이걸 모른,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안 되겠어요. 우리가 여섯 글자에서 보냅시다. 야, 여섯 글자. 여섯 글자. 여섯 글자에서 보냅시다. 희망이다. 자, 마지막 멤버는 솔비야. 예. 솔비야. 예. 여섯 글자 문제 주세요. 영어의 복장과 놀이가 합쳐진 조어로 만화 주인공처럼 의상을 입고 분장을 해서 만화 캐릭터를 흉내내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글자인데요? 어,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 글자짜리가 사실은 일본식 발음이에요. 일본어를 풀어줘야 됩니다. 와. 그래요. 네. 한마디 하십시오. 저건 내가 알죠. 사실은 김경희 씨가 이거 전문이거든요. 2m는 됐는데 3m. 그래서 내가 5초대까지 기회예요. 형님, 뭔데요? 물어봤습니다. 어, 네. 뭔데요? 아, 저 아직 얘기하면 안 돼요. 아직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아, 잠깐, 내가 물어볼게요. 내가 물어볼게요. 뭐, 뭐, 그래, 뭐. 맞는 것 같은데. 그 목이 왜 여섯? 여러분, 태골 조로래요. 뭐라고? 태골 조로. 아. 한번 한번. 자, 들어보죠.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고! 3, 2, 저까지 맞겠죠? 9!
그럼 어떻게, 아니, 난 내 거로 알고 있는데. 코스프? 야, 용어까지는 그래? 다음은 뭐야? 네, 코스프, 라이언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 맞추신 분이요? 정답 맞춘 사람이 세 명 있어요. 세 명 있어요. 나가 세 명 있어요. 세 명, 나가자. 그래요. 자, 어디까지 누가 맞는지. 자. 자, 벌칙 주세요! 정답은 코스튬 플레이. 아, 코스튬 플레이. 이윤석이 박사가 맞췄어요. 야, 김구라 씨. 김구라 씨 오랜만에 그 종로 빈대떡 생각나네. 자, 이거 다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소각 상태거든요. 멤버를 교체할까요, 한번? 자, 저랑 붐 씨랑 교체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저 줄게요. 아, 저 너무 많이 했어요. 네. 많이 드셨네요. 아, 누구? 저 줄게요. 저 붐 한번. 저희 저 크랩 너무 많이 먹어서. 아니, 서로 붐 말고 누가 한번. 아, 저 김경민 씨. 김경민 씨. 김경민 씨. 아, 브레인이 없는데? 앉아봐. 아까 남는 거 있으면 하나 달래네. 이걸 주니? 그래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참 좋은 거 뭐라고. 지금, 카리스에 대해서. 지금 막 채널 드신 분들, 저희들 보고 쟤네 누구야, 그래? 한숨 있잖아요. 저는 신정환이고, 신정환입니다. 그래. 혹시나 깜짝 놀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여섯 글자짜리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로 목욕을 하다가 불행의 원리를 알아내 유래.